마포구 서교동에 함석헌 기념사업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인 김용호 교수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김 교수님은 2016년에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라는 책, 이 대작,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세 권을 이제 내셨는데요. 함석헌 전집 20권하고 저작집 30권을 망라해서 가장 핵심적인 글들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엮고 상세한 해설을 다한 책을 내셨습니다. 김용호 교수님은 서울대에서도 많은 이제 교수님들 가르침을 받으셨을 텐데, 또 미국에 유학하시면서도 뭐 하버드를 비롯해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많은 저명한 학자들도 교수들도 많이 뵀을 텐데, 왜 특별히 함석헌이라는 인물한테 꽂힌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함석헌 선생님을 필생의 스승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꽂힌 건 아니고요. 예, 가다가 보니까 꽂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세계관, 가치관, 지식이 확대될수록 함석헌 선생님의 그 존재와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 그릇이 옛날 보던 것보다 다르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뭐 글을 쓰고 하는데 그분을 표준 삼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표준 노움이 있어야 된다면 그분이 그걸 대표하고 있다는 것밖에 다른 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함석헌이란 인물은 단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요. 일제 때는 평양의 3.1운동의 총책임자인 사촌형 함석헌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이후엔 김일성 공산주의에 탄압받고 월남한 반공주의자이고, 또 이승만, 박정희 등 폭압자와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가이자 민중 CR 사상가이자 비폭력 평화 사상가이자 기독교 퀘이커이자 다원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함석헌 가운데 김 교수님에게 가장 깊게 각인되어 있는 함석헌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종교에 관한 그의 그 독특한 시각, 이해를 기초로 해서 그분이 보는 사회의 이상적인 어떤 세계의 이상적인 형태를 어떤 말로 하시냐면, 개혁이란 말, 혁명이란 말, 진화란 말, 자람이란 말로 늘 표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변혁 사상을 제그 관심을 주된 그런 내용으로 하고 탐구를 한 겁니다. 변혁 사상가로.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이제 김용호 교수님이 함석헌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대였지만 지금 이제 교수님도 8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79예요. 79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요. 점차 이제 김용호 선생님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함석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든지 재발견되는 것이란지 혹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외 학술계가 특히 종교적인 그런 학문 분야가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대강 알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관찰하고, 아, 이걸 한국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자료나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함 선생님의 그 통찰이 거기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알았던 건데, 해외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걸 눈을 뜨고 체계화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수록 놀랬지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함량이 정말 크구나. 그 사유의 능력이, 아, 그분이 선지자 프라핏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면, 이 사상을 한국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고 좀 펼치고 싶은 사명감을 느껴요. 아, 예. 예. 함석헌 선생의 사명은 원대하죠. 예. 예. 그건 또 누구나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인류 구원. 예, 인류 구원이에요. 네. 이제 김용호 교수님은 함석헌 사상에 깊게 이제 천착을 하셨는데, 네. 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상에 굉장히 깊은 이제 감흥은 받긴 하지만은, 제가 더 이제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더 느끼는 것은 그분의 삶이거든요, 삶.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당한 사상가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분처럼 여덟 번이나 감옥에 가시면서, 그분 이제 인생 대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덟 번이나 감옥에 가시면서 일제 시대 때도 공산치하에서도 남한 독재자하에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90생 가까운 삶을 초지일관하게 어떤 의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삶이, 어디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또 이육사의 시에 나오는 말 날리는 선구자 같은 그런 어떤 인상,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오히려 더 깊게 남는데, 네. 그런 어떤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함 선생님은? 진리의 인식에서 나왔다. 아. 그러니까 그분은, 불가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은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만이 깨달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역사를 관찰하면서, 또 사회 현실을 분석하면서 깨닫는 게 참 깨달음이 될 수가 있다. 그게 함 선생님 모델이에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자기가 내면으로 찾아낸 진리를 검증하고 실현하고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세스가 정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함 그렇죠. 선생님은 사랑을 궁극적인 어떤 종교의 그 원리로 생각해요.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른 종교도. 그건 자비에서도 그렇고, 이제 불교에 또 늘 강조하시죠. 함 선생님은 인, 어질인, 그 인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인간관계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것이 결국 사랑이니 자비니 인하고, 근데 그분은 그걸 인식하고, 예,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 진리를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측면에서는 비폭력, 예, 그것이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비폭력은 도구만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이다. 예, 간디가 비폭력 자체가 진리다. 그런 걸 깨달은 것처럼 한 선생님도 간디한테서 받은 거 배운 것도 있지만은,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도달한 그 진리관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처럼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그 실천력이 없는 사람은 허망하게 들리지만은, 우리 함석헌의 말씀이 좀 남달리 들리는 이유가 그분의 삶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함석헌을 보면은 천상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인데요. 어려서 때 이제 작은 아버지이자 신 지식인이고 목사였던 함일영이 동네에서 세운 교회에 나가시고, 이분 이제 어려서부터 서당이 아닌 신식 교육을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이분이 20대 될 때까지도 교회 안 나가면 큰 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조금 죄의식을 느낄 만큼 요즘 말로 하면은 근본주의였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에 가서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에라는 큰 스승을 만나면서
일제 36년 동안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우찌무라 간조를 만난 것을 36년에 상세할 만큼 내게는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큰 가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찌무라 간조에서도 과감히 또 벗어나는 이 뭔가 아니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이분은 이제 우찌무라 간조에서도 벗어나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계속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의 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크리스찬들의 행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예수의 인격을 담지 않고서는 주인의 행실은 죄지으면서 무슨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보석이 되느냐 그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행실은 개초반처럼 하면서도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아 그건 아니구나 하고 늘 아니오 아니오를 해오면서 거듭나고 변신했다는 것 저는 이제 이게 함석헌의 대단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어린 애들도 어려서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아니 하면서 뭔가 독립적으로 정신적인 독립을 갖게 마련인데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20일이 되면 부화가 돼야 되는데 알 속에 그대로 썩어버리는 그런 앵무새처럼 남이 말만 누구한테 목사한테 얻어들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석헌은 늘 자기가 그렇게 자기 영혼을 울릴 만큼 깊게 받아들였으면서도 또 아니다고 다 차고 나갈 수 있는 이거 거듭날 수 있는 용기 이런 건 이런 변화 개혁 자기 스스로의 이런 혁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용기 문제에서 아까 질문에 조금 더 보태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진리의 인식과 십자가 비폭력의 신념과 신앙 무위 도가의 또 불교 무화관 생사관 거기서 나온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강조하시고 자기가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큰 사건과 변곡점을 마주치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어떤 생사관이 더 확고하게 자기 희생 정신이 공고해지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3.1운동부터 동경 대진제 1923년 그런 데서 생사의 갈림길을 체험하시고 또 그 다음에 1945년 돼서 신의주 학생 사건 내 러시아군이 자기 목 뒤에 총을 겨누면서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내려놓는 그런 체험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이제 더 누적되고 그래서 그 뭐 6.25를 거치고 4.19를 보고 5.16 이런 걸 비극을 다 관찰하고 직접 겪고 하면서 광주에 대해서도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고 홍남순이 석방되지 않는 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사관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정말 강한 그 신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여간 그 지금 바로 그 질문하신 거 근본주의 신앙을 함 선생님도 어릴 때 장로교 신앙을 이제 뭐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는데 동경에 가서 무교의 그 주의 그 모임에 참석하고 들어보니까 아 그러다 그거다 그 한국 사람이 믿고 있는 그런 뭐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보수적인 거로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30년을 무교회주의자로 뭐 이렇게 신앙을 갖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시면서 1950년 전후에 이제 한국에서 무교회주의가 한국 지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행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래서 그 대화가 글로 많이 이렇게 편지 같은 걸로 그 자기 신학이 표현되고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우치무라가 주장하는 무교회주의 입장에서 결국은 무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하셨지만 그 특히 신학적으로 그 우치무라의 구속론, 대속론, 그게 자기 희생을 그걸 덮어버리는 그런 타율적인 타력적인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 저항을 느끼고 이선 판에 또 한국 사람들까지 우치무라를 또 뭔가 우상화하는 식으로 조직화하고 그걸 조직에 매달리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안 들어서 또 쫓겨난 셈이 됐죠. 그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기도 스스로 걸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공백 상태에서 퀘이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퀘이커에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그 평화주의 사상, 또 형식이 없는 그런 게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속의 빛을 찾는 그런 내면적인 신앙 추구가 자기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몸을 담으셨고 그렇지만 무교회주의 순수한 정신은 늘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무교회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게 그 신앙이 그래서 그런 아주 아주 진보적인 그런 혁신적인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항적이 될 수밖에요. 한국 현 대부분이 이제 근본주의자가 판치는 그런 지금 장로의 기독교 장로는 빼고 다 그 판이 아닙니까? 또 감리교는 또 감리교도 또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단 시대고 이제. 그 소외되고 하는 그런 것은 뭐 감내하신 거죠. 이제 얻어들은 교리 몇 마디로 그것을 계속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것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권력과 이기적 어떤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양심으로 뭔가를 함 선생님처럼 가시는 분은 뭐가 진실일까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니까 여하튼 기독교의 대속론이나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은 철끝만큼도 책임지거나 헌신하거나 투신하려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당신이 다 책임져 하고 끝까지 책임 회피하는 이 속성들에 대해서 이 이면의 여하튼 이기성을 철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깨고 나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함석헌이 주로 이제 보면은 늘 이렇게 어떤 정신의 깊고 높은 경지에 가 있으면서도 늘 내가 본 것만이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 지식만 내 신앙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야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무화관 같은 것도 이제 정립을 해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그 일체 그 범수위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이제 이게 사후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후계인데 일체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이다. 거기에 집착을 벗어나면은 즉시 불성을 볼 수 있으리라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어떤 그 거기에 어떤 철저한 어떤 깨침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 어떤 고정관님과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한 탈끝만큼 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전부라고 우기는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자 무식한 소치를 드러내는 그런 좌정관천의 좁은 의식에서 딱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당히 어떤 불교적인 깊은 또
어떤 사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용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불교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함성님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함 선생님은 이제 언젠가부터 요 근래 서구에서 주제로 삼고 종교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 입장에 언젠가부터 함 선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서서히 아마 인식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1942년인가 저 서대문 감옥에 1년 계실 때 또 그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뭐 무량수경이니 몇 가지 경전을 반입해서인가 그걸 쭉 보셨어요. 봤더니 아하, 불교나 기독교나 근본에서는 다른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1940이니까 40대에 이미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해서 그 입장이 한국 역사를 개정판을 냈대. 개정판이 아마 해인사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서문 다시 쓰시고 하는 그 1960년인가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때는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고가 정립이 됐어요.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만으로는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있다. 그런 문화가 있다. 그 바로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19세기 말에 막스 뮬러라는 독일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 인도학 교수가 인도 언어와 신화를 연구하다가 이게 기독교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렇게 깊은 다양한 종교 사상이 종교가 다른 문화권에 있구나. 그래서 내놓은 그 격언이 원리가 뭐냐면 He who knows one knows none.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원래 괴테가 언어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언어 하나만 알아가지고서는 그 언어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 바일링갈이라고 해서 뭐 프랑스 말도 배우고 자기 모국어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집안은 머리가 참여들이 더 좋아진대요. 더 많이 할수록 언어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종교학이 발전했어요. 그분이 종교하고 비저가 됐어요. 막스 뮬러라고. 그래서 비교 종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지요. 그 다음에 종교 사학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 종교 쪽으로 초점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하여간, 근데 함 선생님 묘하게 정확하게 막스 뮬러 알 입장이 못 돼요. 그분이 뭘, 저 책을 많이 보시고 뭐 그런 것까지 아시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조금 워딩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종교는 조금 보편적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까 하나만 알면 하나도 모르는 셈이 된다는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그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이 네. 오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른 그 불교나 이런 경전에 비해서 기독교는 지나치게 뭐 예수의 공생애가 3년으로 짧기도 했지만 네. 텍스트 자체가 너무 짧고 그래서 그 계속 뭐 주요 이제 사복음서도 계속 끊임없는 예화의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 몇 가지 예화도 안 되고 너무 짧기 때문에 예, 너무나 왜곡될 소지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의 본질을 깨뜨리려면은 어떤 동양적인 경전이 훨씬 더 그것에 통찰하는 데 저는 이제 도움이 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함 선생님 예. 이제 동양 고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서양 고전은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함석헌이 오산학교를 나오셨는데 우리 김용호 교수님이 나오신 서울대보다도 저는 오산학교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 남강 이승훈이 그 시골촌 평안도 정주촌에 이제 설립을 했지만은 예, 그곳에서 남강 이승훈이 가르치고 조만식이 가르치고 유영모가 가르치고 또 함석헌이 배우고 주기철이 배우고 이런 염상섭이 배우고 이런 이제 오산학교라는 그런 민족의 혼을 길러내는 이 대단한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함석헌이 이제 스승 유영모하고 관계가 대단히 이제 뭐 대단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1년 동안 간디가 머문 16군데를 1년 동안 쭉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간디에 관심 많아서. 그런데 유영모하고 함석헌의 관계를 간디와 비노바바베의 관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디가 스승이긴 하지만은 비노바바베가 굉장히 23개국을 통달할 정도로 동서양 모든 경전에 통달할 정도로 대단한 철학자인데 자기 제자격인 비노바베가 강의할 때 항상 경쟁 강의할 때 간디가 제일 앞에 가서 항상 들었거든요. 함석헌이 강의할 때 또 유영모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생 그 함석헌이 스승 유영모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존경을 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여자 문제로 문제가 됐을 때는 또 공개석상에서 엄청나게 또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해서 상당히 또 이제 함석헌 제자들은 또 유영모에 대해서 조금 뭔가 심하다 이렇게 이런 이제 말씀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둘 간의 대단한 사제 관계 그런 걸로만 알려져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유영모가 사회적인 실천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심하고 오직 은둔자적인 내적 영성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석헌이 예, 그런 것은 아마추어다 이렇게 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사상이나 다 통과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우리말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개념화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함 선생님 보기에는 좀 아마추어로 보였을 수 있다. 예. 그런 건데, 그 두 분의 관계는 좀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요. 뭐 그분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유영모 선생이, 그런 거 하고, 함 선생님은 현실을 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바꾸고 하는, 그 사회 구원의 문제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그 서로 그 다르죠. 그리고 여성에 관한 또 문제도 윤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 분은 초윤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함 선생님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인 윤리에 또 입장에서 또 유영모 선생님 그렇게 접근하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예. 그 이제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제 종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개조, 민족 개조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 본능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게 요즘은 이제 대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고 어떤 유연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은 정말 깊숙이 근본적인 기질적인 변화까지를 아예 깨알아들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그것은 제끼고 드는 이런 경향도 하여튼 짙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김용 교수님은 또 이제 인도 불교, 인도 철학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어떤 종교에서는 기질적인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깨침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걸 서로 어떤 심리학과 그런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쪽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질적인 변화로 번역한 원래 영어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말하고 대치하냐면 정보, 인포메이션하고 대치되는 말이에요. 이제 그 구분은 인도 철학사를 쓴 독일 계통의 한 학자가 책을 내면서 서양 사람은 정보에 집중한다. 정보 수집에. 그에 반해서 동양 사람은 변화, 자기 변혁, 변혁이란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그걸 탈바꿈으로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사상의 그 여러 갈래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이 뭐냐 하고 제가 고심했는데 그게 바로 탈바꿈이란 말이다. 그 탈바꿈이란 말은 깨달음하고 동의어입니다. 서양에서 깨달음이라면 enlightenment라고 하는 말하고 탈바꿈은 그냥 동의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이 왜 기질 변화라고 하셨나 조금 제가 조금 뭐랄까 좀 맞는지 기질 변화가 어떤 면에서 기질 변화 아니 기질 변화도 수반하는 게 변혁에서 당연한데 그러니까 기질만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건 깨달음이거든요. 진리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를 고치고 뭐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요새 미국 심리학도 초개인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그렇죠.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한 선생이 바로 그 말을 언급하셨어요. 아 그쪽에서 그게 그가 발전한다는데 그런데 더 이상 아마 누가 연구 자료를 제공을 하지 못했겠죠. 이제 그치고 마신데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크신 건 사실이고. 또 로고테라피라고 이 독일의 그저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토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것도 심리학 쪽으로 그렇죠. 보할 수 있죠. 정신학적. 그러니까 그것도 그 로고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그 의지 지향한 뜻 이제 함선이 강제를 뜻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의지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아 그 죽음 속에서도 그래서 그 점에서 함 선생님이 또 접촉하는 그것도 많이 이렇게 언급하시고 그 하는 것은 함 선생님도 심리학에 관심 있으시고 접촉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심리학과 저 종교의 차이는 뭐 심리라는 것도 사이키니까 영을 다루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발전 단계는 아무래도 마음의 그런 외적인 상태 그런 뭐 내면적인 상태도 있지만 근데 이건 영을 다루는 거니까 영적인 변화를 한 선생님이 추구하는 거니까 조금 차원은 아직은 언젠가 만나겠지만 과학과 종교도 만난다고 하셨듯이 심리학도 이제 발전하면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아직은 지금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